내년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하면서 야당은 물론 정치권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. 안철수 의원은 지금 야당에선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안철수 전 대표의 첫마디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.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희 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. 당내에선 변화와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탈당 이유를 들었습니다.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같은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. 안 전 대표의 탈당 선언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SNS를 통해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지만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순 없다며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문 대표는 앞서 어제 새벽 탈당을 말리려고 안 전 대표의 집을 찾았지만 제대로 얘기도 못한 채 돌아가야 했습니다. 기자회견 직전에도 전화통화로 설득을 시도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. 안 전 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제1야당은 총선을 불과 넉 달 앞두고 분열의 길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. SBS 한정원입니다.